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언니, 선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선장? 막가 좀 너는 이런 게 어울릴 것 같고, 너는 이런 걸 하면은 어울릴 것 같다. 약간 이런 식으로. 근데 너네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뭔가 너는 이런 거 하면은 좀 어울릴 것 같고 이런 거는 생각이 나는데, 니네가 이렇게 한 그룹으로서는 사실 별로 딱히 뭐 휘파니아처럼 뭐 힙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아니면 시스터처럼 진짜 섹시한 어떤 그런 컨셉을 그런 생각이 딱히 떠오르진 않으니까 일단 지금은. 저희는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뭐 활동해보고 싶은데 어느 분야에서도. 근데 니네들은 뭐야 그러면은? 지금 아이돌이야? 저희도 그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이건 보컬 그룹도 아니고 약간 그렇다고 또 이제 막 댄스 그룹도 아니고 약간 처음부터 애매하긴 했어요.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점점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. 차별화요. 다른 가수들이랑 다른 그룹들이랑 다른 그룹이랑 차별화가 되고 싶다면은 그거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니네가 차별화된 뭐가 있어야 되잖아. 그 뭐 있다고 생각해? 차별화. 어. 노래를 잘해? 그럼 예뻐? 춤을 잘 춰? 뭐가 차별화가 되고 싶다는 거야? 뭘로? 지금 저희한테 언니가 진짜 필요하다니까요? 네, 진짜 필요한 사람 여기 또 있는데. 그럼 니네 싸워! 싸우자! 싸우세요! 봐봐. 아까 천여살이어서 뭐 해주신 거 아니죠? 맞다! 맞다! 여기 지금 다 남아있어요.